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지난 네. 시간 쥐띠에 이어서 소띠분들 시간인데요. 네, 네. 이분들 2월 운세는 어떠실까요? 네, 2월에. 네. 그 엄력으로는 1월달이나 출발이 좋아야 되겠네. 네, 네. 38 소띠 2분은요. 네. 소띠 중에 38 이 사람들은 운이 대운이 들어왔어요. 예, 소띠 작년에까지 네. 나가는 악삼재 걸려서 네. 뭐 나라 경제적인 전반적인 그것도 걸려서 좀 안 좋았겠지만 네. 계속 이렇게 좀 밑바닥까지 온 것 같아요 작년까지. 예, 그래서 원래 새해 들어서는 굉장히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네. 원래는 작년에 37에 성주 운이 들어야 되는데 네. 삼재 때문에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운이 대운과 대운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영업이나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시면 숨길 수도 있고요. 사업도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38 소띠는 이 소띠 중에 제일 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재수가 많다. 소띠 중에. 네. 38 소띠. 저 나이도 젊으시고. 네. 새로 출발을 하셔도 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직장에서도 승진수 보이고. 네. 검정눈으로도 많이 왕래가 있고요. 그것도 문서 변동도 있고, 문서. 네. 또 문서를 잡을 일도 있고 굉장히 좋으신데요. 38 소띠는 네. 네, 제일 좋으신 것 같으네. 50살 그 다음에 소띠 네. 50살 소띠는 예, 이분들도 운 좋아요 원래. 네. 예, 이분들도 운이 좋고 이분들 작년에 아이고 49에 소띠 삼재 나가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예.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네. 개 중에 안 좋은 사람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49에다가 네. 나가는 치고 나가는 49에다가 삼재까지 겹쳐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네. 이분들도 원래는 분발을 하시면 사업이든 직장이든 이직수도 좋고요. 성공수도 네. 있고 사업은 번창하리라고 봐요. 네. 그게 이분들은 언제부터 좋냐? 3월달부터 많이. 3월부터요? 2월을 보잖아, 지금. 2월 보는데 2월은 조금 저조해도요. 네. 2월을 바탕으로 해서 3월달부터는 확 운이 트일 것 같아요. 아. 예, 예. 3월달까지 보네. 네. 예, 그래서 소띠는, 50살 소띠가 네. 이분들도 괜찮아요. 아. 소띠는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 네. 네. 그러니까, 어이고. 50살 소띠 좋으시고. 네. 3대가 지났고 새해 맞아서 탄력을 많이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사업도 하면 번창을 하실 거고 손해 볼 일은 없다 그랬어요. 원래 예, 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62살 소띠 이분들도 운은 좋아요. 62살은 그래도 이제 평운으로 네. 평운으로 운이 완전히 좋지는 않아도 평운으로 들어와서 네.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가실 것 같고요. 기존에 장사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잘 된다 그랬어요. 아. 사업의 운이. 네. 사업 번창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62살도 사업 번창하시고, 아이고, 소띠들이 작년까지 너무 고생해서, 원래는 그래도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의 번창이 있고, 금전으로 많이 손에 쥐어지는 게 많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성질 수도 있으시고요. 문서도 잡을 일이 있고 62살이네. 네. 문서 변동도 있고요. 문서 잡을 일도 있고 이 원래 이제 이민년 새에 들어서 굉장히 좋아지실 것 같아요. 62살 소띠들도. 네. 네. 이분 62살 소띠 내년부터는 대운 들어올 것 같아. 62살 원래는 조금 평온인데 네. 내년 가면 대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민은 새해에 이제 새해 맞이 하셔가지고 다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네. 네. 코로나도 뭐 많이 물러갈 것 같아요 어쨌든. 아. 예. 좀 가면서 많이 물러나. 아이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선생님.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소띠들도 원래는 희망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아, 오늘 역시 또 네, 선생님 이렇게 네. 좋은 영상 네, 네.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네,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